먼저 그냥 뭐 평소에 쓰시던 쿠션 뭐 팩트나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를 깔게요. 일단 대충 한번 한 톤을 깐 다음에 메이크업을 할 부분에만 먼저 파우더를 할게요. 눈 먼저 할게요. 눈썹과 눈두덩이를 파우더로 이렇게 꼼꼼히 잘 눌러주신 다음에 이 정도? 굉장히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로 눈썹을 먼저 그냥 톤만 이렇게 빈 공간만 지풍성해 보이도록 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펜슬을 이용을 해서 펜슬은 아무거나 상관하셔도 써도 상관없는데 이 컬러만 잘 맞추셔야 될 거예요. 본인의 헤어 컬러와 잘 맞는 저는 브라운이라 브라운 컬러의 아이브로우를 선택을 했거든요. 아까 전반적으로 컬러를 채웠잖아요. 그래서 이 펜슬로는 윤광만 살짝 잡아줄게요. 펜슬을 또 너무 과하게 쓰면 화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고 되게 안 자연스럽네 라는 느낌이 나거든요. 모양만 살짝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또 있어요. 이걸로 마지막 마무리 고정을 해줍니다. 아이브로우 펜슬로 그렸는데 뭔가 좀 어색해 하면 이걸로 그냥 쓱쓱 문질러주면 그 어색함이 좀 많이 순화됩니다. 이렇게 해서 눈썹이 완성되었고요.